만수무강 하십시오. 선대 할아버지. 한인 동포들이 반가운 얼굴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큰 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복을 챙겨 입고 예를 갖추며 절을 받는 사람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다니엘 헐리히 씨. 소중히 간직해온 옛 사진과 자료를 꺼내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0대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다니엘 헐리히 씨는 70년도 더 지난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I was too young to realize to me as a young boy, seaman boy, it was an adventure. And I didn't realize the inherent danger that was attached to it. It's really privileged to me to coming in here. And we listen a lot from the Korean War 1951 story. 다니엘 헐리히 씨처럼 한국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참전용사는 약 4,800명. 이들 중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100명 남짓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돕기 위한 뉴질랜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고 우리 교민들이 그 참전했던 용사분들의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념관하고 그 다음에 기념비를 지금 설립하려고 예정에 있고요. 뭐 그 후에도 앞으로 자녀 2세대, 3세대 참전용사 2세대, 3세대 자녀분들에 대한 뭐 장학사업이나 그 다음에 한국 방문 그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기념재단 창단식에는 동포 100여 명과 참전용사들이 모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생존한 참전용사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참전용사의 후손들과 우리 차세대 동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려 더욱 뜻깊은 자리입니다. I learned not only about their experiences, but about their values and being strong, about keeping their freedom, and also about helping others when the time comes of need. I would just like to say a really big thank you to all the war veterans. What you've done is really something that can't be replaced. And the bravery, the kindness, and also just the respect you've shown for humans is undeniable. So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And I hope to see you again sometime. 그 젊은 나이에 생명을 걸고 한국을 구해준. 그런데 더 이상 뭐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죠.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앞으로 그분들하고 가족분들, 자손분들 전부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전용사 기념재단의 첫 번째 목표는 기념관과 기념비를 세우는 일. 전쟁 관련 자료와 물품 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물품을 기증받고 철거된 다른 소도시 기념관의 기념품들도 한데 모을 계획입니다. 기념비에는 뉴질랜드의 한국전 참전용사 4,800명의 이름을 모두 새길 예정인데요. 각지에 다양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모든 참전용사의 이름이 각인되는 건 처음입니다. I noticed that they're going to display all the names of the Korean veterans who actually served in Korea. Now that's a huge task. So no, what they've done there is really nice. I think it's great. I think that this is one way that the children will understand what the war was about and how come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lossomed since then. It has been awesome, yeah, and I look forward to being here when it's done. It's been an event that's been so worthwhile for those of us who are still alive, and I think the hope is more than for the children that this will keep our friendship together.
한국을 위해 젊은 날을 희생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 이를 통해 후손들에까지 두고두고 끈끈한 우정과 교류가 이어지는 게 참전 용사와 동포들 모두의 바람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호주 선교사 3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1890년대 말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근대 여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호주는 물론 대양주 지역에서 나온 최초의 외국인 독립유공자입니다. It's a tremendous honor to receive a medal on behalf of someone who passed away in 1935 and did such amazing work for the gospel but also for the nation of Korea and moving towards independence and freedom from the Japanese. It's a tremendous personal honor to be here today. Yeah, I really feel fantastic to be here. I flew down from Brisbane this morning at a 2.5-3 hour flight from up northern part of Australia, and I came down for the purpose today of picking up the medal and saying thank you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awarding the medal to Auntie Margaret. 이들의 독립 유공자 서훈에 누구보다 앞장선 사람은 현지 동포 황명아 씨. 호주의 한국 선교 125주년을 기념해 2014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가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 세 선교사가 독립 유공자로 서훈 받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백방으로 자료를 찾아다녔습니다. 호주 장로교 여선교부 아카이브실을 생각을 했고, 여기에 이제 선교사들의 보고 일지를 모아놓은 그 크로니클 자료,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입수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한 6천 페이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또 발췌하고 그거를 한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이러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멜버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독립유공자들이 다니던 학교와 묘소 등이 남아있는데요. 황명아 씨는 독립유공자 서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런 곳들을 더 찾아내 알리고 기억하려 합니다. 세번 독립유공자들과 관련이 있는 이런 건물이나 묘지라든지 또 뭐 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더 발굴을 하고 또 조명을 하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자료와 또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갑수 애국지사의 아들인 황명아 씨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차세대 교육사업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뿌리를 잇기 쉬운 호주 2, 3세 동포들이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민족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뿌리를 잃기 쉬운 차세대들한테 자아, 민족,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민족 캠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이 없어서 이제 한국의 이제 3.1운동이나 역사적인 지식에서는 제가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 민족 캠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네, 그런 점들을 배우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황명아 씨는 2009년 호주의 광복회를 조직해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알리고 한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광복군, 광복회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아버님의 영향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흰천에 먹물 베이듯이 이런 민족의식이 아버님으로 해서
싹 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어떤 도리와 의무로 시작한 것이 점차 사명감이나 신념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민족정기 선양사업 그리고 차세대들의 교육과 장학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황명화 씨는 올해 십수년 동안 열정을 바친 광복회 호주 지회장 직책을 내려놓고 해외 광복회 홍보대사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호주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한국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발굴하는 데 더욱 앞장설 계획입니다.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며 여행이 재개돼 다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어디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곳이라면 바로 그가 나타납니다. 1년차 새내기 경찰 김도현 씨입니다. Yeah, it was my first time coming to Vienna and had a very nice experience with the police officer here in Vienna. It was really nice to know and to see their, how they are supportive to the citizens and to the tourists who are coming to Wien. And I really appreciate their support and help in this regard. 세 살의 오스트리아에 이민 온 도현 씨는 어렸을 때부터 멋진 유니폼을 입는 경찰을 동경해 왔는데요. 착하고 정의로운 성품 덕분에 오스트리아 최초의 한인 경찰이 될만했다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도현이는 되게 착하고 되게 어렸었을 때도부터 되게 용감했어요. 그래서 어렸었을 때 되게 경찰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5살 돼서 경찰 됐으니까 되게 자랑스러워요. 물론 경찰이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오스트리아 군대에 다녀온 후에야 비로소 경찰대학에 지원할 자격이 겨우 주어진 건데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버텨온 시간이었죠. 처음에 경찰대학에 신청을 하면 필기시험과 체력시험과 그리고 면접을 봐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잘 마치고 합격하고 나서 그 경찰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2년 동안. 저는 밥 먹는 거와 잠자는 거와 그리고 운동 빼고는 진짜 공부만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을 순찰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파출소 막내이다 보니 남들보다 야근도 많은 편입니다. 제가 일하는 파출소에는 술집이 많거든요, 동네.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 덕 때문에 제가 야근도 자주 하고 특히 주말에는 24시간 동안 경찰 차에서 대기하고 폭행 사건이 생길 때 빨리 얼른 일해야 되니까 항상 진짜 12시간씩 경찰 차에서 대기하면 좀 힘들거든요. 이처럼 고된 근무 환경이지만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빠른 일처리가 돋보인다는 도현 씨. 언젠가 베테랑 경찰관이 되기를 꿈꾸며 쉬는 시간에도 빼먹지 않는 게 바로 체력 단련이라는데요. 13살 때부터 해오던 권투와 달리기면 피로와 스트레스도 날아갑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 덕분에 든든한 동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rotzdem sehr respektvoll den Kollegen und auch dem gegenüber, also den Parteien gegenüber. Und aber wenn es sein muss, auch sehr professionell. Also er ist sehr engagiert und arbeitet sehr ordentlich und ist auch immer pünktlich. 경찰관 제복을 입을 때면 어릴 적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한다는 도현 씨.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오스트리아로 최초로
경찰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우리 2세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모범이 돼서 다른 2세들도 경찰로 많은 또 입사를 하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 안 하고 꼭 성공하면 돼야 절대로 꿈을 잊지 말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스트리아 첫 한국계 경찰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시민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채 경찰이 되기를 꿈꾸는 후배 한인들에게도 다정한 길잡이가 되어주려 합니다. 앞으로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제외국민도 외교부가 운영하는 민원 포털 사이트인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1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해외 체류자를 위한 금융인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영사민원24에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중 하나로 금융인증서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 개설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가입한 제외국민은 해외 출국 확인이나 해외 전화번호 ARS 인증 등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고 영사민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 등 다수의 작품으로 독일 문단에서 인정받은 고 이미륵 박사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소설 소년 독립군과 한글학교가 출간됐습니다. 호주 동포 이마리 작가가 펴낸 이 소설은 국내에서는 잔혹한 일제의 만행이, 독일에서는 히틀러 나치즘의 광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주인공 미루와 한스의 이야기를 통해 인종과 시대를 넘어선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